일반고 vs 특목고 탑3 입시덕 후! 중학생들 주제 추천해줘라. 고등학교 어디 갈지 정한 친구들 있냐?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주변에서 슬슬 특목고 가라는 유혹을 받을 텐데요. 뭐 성적이랑 상관없이 나는 특목고에 가야 하는 인재가 아닐까 쓸데없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특목고 듣기만 했을 땐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일반고랑 특목고가 뭐가 다른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오늘은 일반고와 특목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 이제 고등학교도 재수할 수 있다고. 탑3 지원 방법. 일반고를 지원할 땐 자기 동네가 평준화인지 비평준화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표 보여 줄 테니까 자기 지역 알아서 찾아. 평준화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가기 전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중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순위를 매겨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 후엔 컴퓨터가 그 순위를 가지고 뺑뺑이를 돌리기 때문에 모든 걸 운에 맡겨야 하죠. 이와 반대로 비평준화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직접 원서를 내야 합니다. 그럼 학교가 여러분의 내신을 보고 합불 여부를 결정하죠. 그럼 특목고는 어떻게 학생을 뽑느냐? 일반적으로 1차에 서류를 제출한 후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면접으로 최종 합격이 결정납니다. 후! 근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랑 일반고는 같은 시기에 지원하던데 외고 썼다가 떨어지면 고등학교 재수해야 돼요? 아, 이것도 지역이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로 나뉘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평준화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 원서를 쓰면서 임의배정 동의서를 작성해야 떨어졌을 때 집 근처 일반고에 자동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배정 동의서를 안 쓰면 특목고, 자사고 추가 모집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추가 모집을 안 한다면 재수를 해야겠죠. 도단위 평준화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일반고와 외고, 자사고, 국제고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에 떨어지더라도 지망한 일반고 중 한 군데에 배정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목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추가 모집 중인 고등학교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수 있겠네요. 후! 일반고랑 특목고가 뭐가 그렇게 다른 거야? 탑2! 학교생활. 일반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노력에 따라 학교가 지원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학교에 심화반이나 기숙사 제도가 있다면 대부분 성적순으로 들어가는 걸 테니 자기가 전교권에서 놀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은 빡세게 준비해보세요. 하지만 학교에 눈에 들지 못하면 정글 같은 고등학교를 혼자 헤쳐나가야 하죠. 워낙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 자습 분위기도 천차만별이라 옆에서 떠들거나 자고 있으면 괜히 나까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후! 특목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공부든 취미든 동아리 활동이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 하면 열정맨들 사이에 끼어있다 보면 괜히 나도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은 긍정적인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에 외국 살다 온 애 무슨 영재였던 애가 대다수라 내 성적은 개에바적으로 나오기 십상입니다. 또 입학하기 전부터 과제를 내준다거나 학교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노력 하나만으로 넘을 수 있는 장벽이 일반고에 비해 높습니다. 후, 어딜 가든 살기 힘드네요. 후, 저 공부는 꽤 했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탑1! 어울리는 성격. 무조건 성적으로 갈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신의 성격도 파악해야 하죠. 성실함 하나만큼은 자신 있지만 공부 관련해서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특목고보다는 일반고가 더 맞을 겁니다. 특목고에는 중학교 때 난다긴다 했던 친구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특목고에서 내신을 잘 따기란 진짜 어렵기 때문이죠. 일반고가 내신을 따기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신 1등급 맞는 건 어딜 가든 힘들죠. 하지만 같은 양의 노력을 했을 때 특목고보다 일반고에서 점수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성취감에서 의욕을 얻는 친구들은 자신의 성실함을 무기로 일반고에서 차근차근 상위권으로 올라가 보세요. 후! 그 반대로 꿈에 대한 열정이 유노유노 뺨친다 하는 친구들은 일반고보다는 특목고가 더 맞을 겁니다. 특목고 대부분의 내신이 어려운 대신 일반고에서 하기 힘든 전공별 교내대회나 심화적인 교과활동이 많아 자신의 꿈이 확실한 친구들은 3년 동안 한 분야를 꾸준히 팔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꿈과 맞는 교내활동을 꾸준히 해내 학종을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은 특목고에서 일개미처럼 살아보아요. 후! 일반고랑 특목고 중 어느 학교가 더 좋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졸업생은 어느 대학교를 갔는지 너네가 잘 찾아보는 수밖에 없음. 내가 거기까진 못해주겠다. 그럼 구독하시고 고등학교도 잘 선택하세요. 빠이.